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세 배역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난번에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장비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부 다 계산했습니다. 장비들까지 전부 세세하게 나오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탱크입니다. 탱크는 총 123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9대는 파괴되었고 한 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9대는 버려졌고 64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총 74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28대가 파괴되었고요. 4대는 버려졌습니다. 4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보병 전투차입니다. 보병 전투차는 총 87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1대는 파괴되었고요. 3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9대는 버려졌습니다. 34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45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1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2대는 버려졌으며 3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보병 이동차입니다. 보병 이동차는 총 61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1대는 버려졌으며 39대는 노획되었습니다. 공병 차량입니다. 공병 차량은 12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2대는 파괴되었고 10대는 노획되었습니다. 견인포입니다. 견인포는 26문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8문은 파괴되었고 3문은 손상, 3문은 버려졌습니다. 12문은 노획되었습니다.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23문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0문이 손실되었고 4문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1문은 버려졌습니다. 8문은 노획되었습니다. 다연장포입니다. 다연장포는 15문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0문은 파괴되었고 5문은 노획되었습니다.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는 2문의 손실을 확인되었는데요. 전부 노획되었습니다. 자주대공포입니다. 자주대공포는 2문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문 모두 노획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43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6문은 파괴되었고 1문은 버려졌습니다. 6문은 노획되었습니다. 레이더 및 통신 장비입니다. 레이더 및 통신 장비는 17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9대는 파괴되었고 3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1대는 버려졌습니다. 4대는 노획되었습니다.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17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6대는 격추되었고 1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헬기입니다. 헬기는 4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대는 격추되었고 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입니다. 무인항공기는 14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2대는 파괴되었고 2대는 노획되었습니다. 해군함정입니다. 해군함정은 15척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척은 파괴되었고 남은 12척은 모두 노획되었습니다. 트럭 및 차량입니다. 트럭 및 차량은 231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04대는 파괴되었고 5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5대는 버려졌습니다. 11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총 822대의 장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중 382대는 파괴되었고 22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35대는 버려졌고요. 38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2918대의 장비 손실, 1551대는 파괴되었고 44대는 손상을 입었으며 238대는 버려졌습니다. 1085대는 노획되었는데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